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반생물학 이 수업을 첫 수업을 제가 예상을 잘못해가지고서 태풍이 좀 심하게 해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강의를 하러 화요일 날만 내려가야 되는데 그 이동이 매우 곤란해질 것 같아서 미리 녹화 동영상으로 대체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그날 당일 보니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괜히 그랬다라는 후회를 하게 됐는데, 일이 꼬이려고 하니까, 녹화해 놓은 것이, 이상하게 돼가지고서, 들어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파일도 찾을 수가 없고. 해서, 다시, 그걸 이제 어저께 에야 비로소, 한 학생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서 알게 되어서 어제 저녁으로 올린다고 다시 재촬영을 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또 집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요즘 또 아버님 병원 때문에 어제는 또 응급실에서 하룻밤 꼬박 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신히 잠깐 빠져나와서 지금 이제 녹화를 하는 중인데 다시 녹화를 한 다음에 시간이 또 이제 동영상을 변환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이 동영상이 이제 다가가는 시간이 좀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저 지금 뭐 작동을 안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녹화를 하면은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쓰고 필기를 할수 있고 했었는데 그걸 통 못하게 지금 근데 그거 고치려고 지금 하다 보면 뭐 시간이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혼자 사는 거. 자 일단 어쨌든 반갑고요. 그래서 제뭐 이게 저의 뭐 이메일 주소 주로 이것이 제 학교 이메일 주소이기 때문에 아 이거 원래 미치겠네 이해 안 돼. 원래 강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 참. 어쩌면 좋으나. 첫 시간 그렇게 합시다. 뭐할수 없잖아요. 이게 제 이메일 주소이고, 중국대학교도 이제 이메일 주소가 있긴 있는데, 요즘 바뀌어가지고서 이 웹메일로만 제가 컴퓨터 안에서 무슨 뭐 앱을 사용해가지고 이메일 체크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모바일이나.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메일은 주로 제 원래 학교 직장 이메일인 숙명 숙대 이메일로 주로 제가 교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오피스 전화번호는 제 학교 오피스죠. 서울에 있는 숙대 실험실 전화번호니까 별로 쓸 일은 없을 것이고 어떤 뭐 연락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질문이 있을 때. 요, 제 핸드폰 넘버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또는 뭐 이메일로, 서로 소통이 언제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대학교 e캠퍼스는 이미 강의 요약 PDF 파일, 첫 장, 챕터 1에 대한 강의 요약 PDF 파일이 어디 갔어요, 이거? 요즘 코서도 안 보여요, 이거. 코서 어디 갔니? 요 강의 요약 PDF 파일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도가 나갈 때마다 그것에 대한 강의 요약 PDF 파일이 지금 올라갈 것이고 수업은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생물학 1을 이미 들으셨으니까 교과서는 다이 교과서는 이미 다 가지고 있겠으나 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근간으로 제가 거기다 살을 붙여서 하는 것이니까 책을 절대 쓸데없다고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책이 없다면 굳이 이를 위해서 책을 사지 않아도 제 수업은 진행하는데 그다지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의 녹화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대면 강의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실은 이 강의 녹화가 뭐 질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이제 좋은 집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녹화 동영상을 이렇게 다 해서 올려놓고 중이 캠퍼스의 그 강의 자료 섹션에 같이 그래서 결국 혹시 수업을 놓치더라도 복습을 할수 있게 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어떤 다른 공지사항 같은 것들 역시 이 캠퍼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이고 교과서는 뭐 이미 주제한 바와 같이 이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과서대로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 자체야 물론 책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죠. 참고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에 대한 좀더 확인, 보충 그런 것들 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물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업은 이제 대면 강의로 전 학기가 이제부터는 실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무슨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녹화 동영상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매 수업 강의 녹화 동영상 파일은 원래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업로드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파일 사이즈가 크니까 이제 이 캠퍼스에는 그냥 이 링크만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 개인 유튜브 채널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이 코로나 시국 이전에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업로드를 시켜왔었고 사실 중국대학교에서는 제가 강의를 한지뭐 그것도 이미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되는구나. 그러나 숙대에서는 이제 10년이 훨씬 넘게 숙대에서는 강의를 해왔었는데 그때 시작을 할 때부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자마자 숙대에서 제 자리를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때부터 사실 유튜브를 사용을 해서 개인 채널에다가 강의를 녹화를 동시에 해서 올려놓곤 했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유튜브 채널은 제가 무슨 뭐 어떤 상업적인 광고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어떤 금전적인 조금의 약간이라도 금전적인 어떤 이 인터레스트가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올려놓을 사이트가 적당하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미 그 오래전 10년이 훨씬 넘는 저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자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구독, 좋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절대 부담을 느끼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 제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험은 이 여태까지 한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 시국 이전부터 사실 이것을 오픈북의 형식으로 사실 시험을 봐왔었어요. 더더군다나 그 오픈북은 그냥 무슨 뭐 책과 노트만 갖고 들어와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인터넷 검색까지도 허용을 하는 그런 식의 오픈북 시험 형식을 취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 형식의 그런 지식 공부가 아니라 이 검색 바탕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찾고자 하는 지식을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뭐 그런 것을 조금 권장하기 위한 취지에서라고나 할까요? 그래 왔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그 형식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켜봐 왔는데 한 가지 부작용이 그게 오픈북 형식으로 이렇게 해왔더니 인터넷 검색까지도 허용을 시키고 특히 뭐 객관식 문제야. 시험 포맷은 뭐한 예를 들어서 한 20문제 정도의 찍기 문제, 오지선다형 문제에다가 3, 4 이게 주관식 뭐 A4 용지의 반 정도 스페이스에다가 이제 답을 쓰게 하는 주관식 문제 한 3, 4개 정도 그런 형식으로 항상 진행을 해 왔었는데 계속해서 특히 최근에 와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 그전에는 좀 그러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훨씬 더 특히 뭐 객관식 문제 제가 뭐 어떻게 확인할
길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주관식 문제는 답이 한 클래스에서 너무도 똑같은 답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누구 닮아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불 한 그것도 똑같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어디서 그대로 뺏겨와서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소통이 공모를 했었다는 거죠.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네, 막는 여러 가지 조치도 취했으나 결국은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잡는다 보니까 그것을 근절하기는 힘들어서 에이 이럴 바야 그래 내가 왜 괜히 시험 문제 내기도 훨씬 더 힘들고 채점하기도 훨씬 더 힘들고 그걸 뭐하라고 괜히 이렇게 애를 써면서 우선 오픈북 인터넷 검색까지 사용되는 오픈북 시험 형식으로 하냐 다시 과거로 구태의연하게 과거로 돌아가자 해서 그냥 옛날 방식 시험 봉투를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시험 문제는 절대로 오픈북 형식이 아닌 여러분들이 원래 익숙해 있던 그냥 그대로 와서 딸딸딸딸딸딸 암기해 와서 물론 암기를 해서 암기를 이제 리워드를 한다고 할까? 암기력이 좋은 것을 훨씬 더 권장하는 형식의 그런 시험 문제는 절대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현재로서 일단 중간고사는 10월 25일 날 화요일 날, 기말고사는 12월 13일 날 화요일 날 둘다 시간은 원래 우리 정해진 수업 시간인 3시에서 4시 50분까지 강의실에서 2시간 수업 시간이 2시간이니까 시험도 2시간 동안은 볼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일단 정했습니다. 추석은 매시간 이제 출석을 체크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물론 이런 수업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실험은 각 실험 조교님이 전적으로 재량이 실험 조교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 역시 제가 뭐 그대로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교님하고 어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조교님의 방식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 뭐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출석을 그냥 뭐 이름을 부른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미리 제가 소위 말하는 출석 용지라고 하는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미리 해드릴 겁니다. 들어올 때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 각자 한 장씩 갖고 그러니까 뭐 AP 용지를 이렇게 접어서 한 요만한 크기, 요 정도 크기의 작은 종이입니다. 영어로 그것을 스크랩 페이퍼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제출하는 건데 그다음에 수업을 이제 마치고 나갈 때뭐한 사람당 하나씩 제 친구도 저기 같이 제출할게요. 그거 안 되고 본인이 자기 것만 이렇게 하고 나가는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출석을 체크를 하는 방식인데 이것이 원래 목적은 뭐 그렇게 일일이 매주 출석을 하는지 체크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원래 이름 물론 당연히 본인의 이름 출석용지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 외에 반드시 뭐를 적어 놓아야 하냐면 질문을 하나 적어 놓아야 질문은 뭐 교수님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문은 물론 이 생명과학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나 적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반드시 수업 내용, 그날 수업 내용 또는 전체적인 이 일반 생물의 이해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생명과학 분야에 관련된 것이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 분야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시 말해서 제가 최소한 찾아보고서라도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 분야. 갑자기 뜬금없이 수학이나 물리학, 또는 철학에 대해서. 법학에 대해서 또뭐 제가 한국에서는 원래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한 3년 하다가 때려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학부도 다시 생물학을 한 사람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 그만해서 물으신다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질문만 받는 걸로
예. 근데 무슨 매시간 무슨 질문이 어디서 튀어나와? 그럴 수 있죠. 질문 없을 수 있지. 그래서 질문이 만약 없다면은 질문이 없다면은 그날 수업에서 가장 여러분의 머리에 가장 남았던 내용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출석 용지라고 하는 그 종이를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나 쓰든 그림을 그려 넣든 해서 놓고 가셔야 되는 것이 일단 규칙으로 정해졌고, 그래서 출석이 이제 강의 계획서에는 제가 챙겨보지 않았더니 그냥 조교님께서 일괄적으로 대참고 기입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고쳐놓는 시한을 놓쳤어요. 제가 워낙 게으른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출석 점수는 거기 5%로 되어 있으나 아니에요. 출석 점수 10점으로, 10%로, 총점 100점으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이 우리의 성적을 10%는 출석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출석할 때마다 출석 점수는 그런 식으로 종이를 출석 용지를 제출하시면 1점을 부여를 합니다. 다만 이 출석 점수를 총 합계한 것의 최대 값은 10점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 일수가 이미 첫 시간 이 수업을 감안해서 이것도 다 들어가니까 이 수업은 전부 전원 출석으로 이미 다 이제 간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 두 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둘다 무조건 출석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물론 그날 시험을 안 보시면 결석으로 간주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빼먹을 수 있는 굳이 출석 용지 내지 않고도 이미 나는 10점 다 채웠으니까 10점 다 채웠으니까 또는 다 채울 거니까 오늘은 출석 용지 제출하지 않아도 돼. 다시 말해서 오늘은 저 인간 얼굴 보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이 몇 개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매주 수업을 전부 반드시 출석을 빡빡하게 그렇게 그리고 매주 출석마다 1점씩 구하는 그런 식은 아니나 최소한 어느 정도 맞아, 리즈너블한 정도의 출석은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질문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받는 것이 제본 목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2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출석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서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질문 받고 그것을 우리 첫 텀, 두 텀이 중간에 쉬는 시간 또는 조금 수업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가지고서 그 질문을 이제 컴퓨터에 띄워가지고서 각각의 제가 뭐 재밌다고 생각하는 질문이라든가 또는 아, 이 그림 너무 재밌는데?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그런 수업을 방식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인데 딱한 가지 이제 단점은 그러다 보면 이제 진도가 잘안 나간다는 게 약간 단점인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수업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응답을 하는 시간 대신에 어쩌면 강의 녹화를 이제, 올리는 그 뒷부분에다가 제가 따로 이렇게 집에서 혹시 그럴 시간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생각은 뭐, 그래서 거기다 좀 부연을 해서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개선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확실한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적을 매기는데, 자 일단 출석이 10%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실험도 그래서 15%라고 지금 강의 계획서는 돼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당한 시간을 실험에 투자하시고 하는데 겨우 딸랑 15%? 그거는 좀 너무 아니야. 20%로 그래서 20%는 실험에서 차지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각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각각 35%씩 해서 전부 도합 100%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이거 나중에 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35, 70%는 어쩌면 사실 이게 나중에 성적을 내다보면 어차피 상대평가입니다. 1점 또는 0.5점 차이로 이렇게 순서가 갈려서 결국은 선을 그어서 누구는 A, 누구는 B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실험 좀 소홀히 했다면은 이것이 실험 때문에 성적이 완전히 성적이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다 아주 팬테스틱하게 점수를 받았는데, 실험이 왜 이래 점수가? 그럼 뭐별수 없지. 자, 그래서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적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성적 다 쓸데없는 것인데, 부질없는 지식이긴 한데, 뭐 우리의 현실이 요즘 성적 나쁜 건 취업도 잘안 된다며. 진짜 그게 그까짓 게 뭐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뭐 아예 성적 필요 없다, 저 중요하지 않다라고 감히 제가 함부로 남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항상 신경을 써 두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A, B, 뭐 C는 항상 그 확실하게 이제 정한 대로 상대 평가, 제가 뭐 A는 몇명줄수 있다 그런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A 그룹에서는 봐서 보통 경우에 A 그룹을 학생을 몇 명을 줄수 있는지, 그 중에서 한반 정도는 A 플러스, 나머지 반 정도는 뭐 A 마이너스. 그때 봐서, 그때 그 성적 분포를 봐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 A를 줄수 없는 그 나머지 학생들은 B나 또는 C를 주는데, 그둘 중에 B나 C를 제가 부여하게 될 때는 항상 B 플러스와 또는 C 플러스를 주었지, 또는 뭐 B나 B0라든가 B 마이너스 또는 C0 뭐 그런 것들을 줘본 적은 없고, D 같은 거 줘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조를 아마 이번 학기 성적도 이렇게 유지를 할건 같은데, 문제는 제가 F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F가 시험을 안볼 경우에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둘 중에 하나라도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뭐 아무 도리가 없어요. 그거를 성적을 그냥 그래도 D라도 준다든가 할 경우에 나중에 제가 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뭐 이거 아 이게 내 포기야, F 맞아버릴 거야 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시험은 보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뭔가가 무슨 사고가 생겨나서 나처럼 무슨 아버님을 응급실에 모시고 가야 되는, 아니면 본인이 응급실을 실려가게 되는 할 경우에는 제발 사전 또는 사후에 반드시 저에게 빨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을 주셔야 제가 혹시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니까 그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일단 그런 것이고, 수업 시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녹화 수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항상 중요한 것이 매우 자유스러운 수업 분위기. 그래서 뭐 간식거리 같은 거, 혹시 점심을 굶었다, 김밥, 뭐 컵라면 그런 거라도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아직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걸 먹으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뭐 하긴 하지만, 알아서 잘 지키시면. 그다음에 음료수는 당연히 뭐 갖고 들어와서 마셔가면서 수업을 이제 강의를 수강을 할수 있다는 걸꼭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붙박이로 앉아 있을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고, 제 목소리에 이렇게 좀 졸려요. 이걸 2시간씩 앉아 있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 내가 낸 돈이 얼마인데 돈 아까워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들을 가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경우에는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의실에 뒤로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서 뒤에서 벽에 기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잠이 달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의 수업, 이제 분위기를 가지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 저 인간 좀 이제 성향 매우 이상하네.
왜 그러는 것인지는 이해를 하시니까 그만 믿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다른 질문 받을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질문, 혹시 내가 잠깐 놓친 것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질문을 해주시면 그것을 이제 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수업은 이제, 일단 일정에 대한 이 강의 계획서상에서 한네 주를 연속으로 해서 식물을, 꽤 비중 있게 식물을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하나, 거의 대부분 식물에 관해서는, 물론 식물에 대한 분자생물학, 식물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본인으로서는 뭐 그다지 나쁠 것은 없으나,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이렇게 식물을 그렇게 깊게, 빡시게, 별 관심도 없는. 아, 식물은 그냥 또 밖에서 보기에 좋으시더라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와 친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생명을 공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명의 어떤 뭐 순수한 생명 그 자체를 위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으나, 다 먹고 살자고. 다 어떻게 어디다 이용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뭐가 좀돈좀 될까 싶어서 하는 거라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본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1장은 식물의 구조와 생장에 관한 내용인데, 강의 자료에는 거의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집어넣긴 했으나,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뭐 라인 바이 라인 밑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2시간 안에 될 일도 아니고, 한 대여섯 시간은 돼야 다 끝낼 수 있는 경우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나가면 안 되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강조를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이제 스스로 보아가면서 습득을 하시는 식으로.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강의 자료에 나가 있는 어떤 내용들은 전부 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특별한 어떤 강의장에 그 부분을 언급하고 거기다 살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강의 자료에 넣어놓은 것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의무 그런 의무가 어디 있어요? 일단 봐야 된다는 것으로서 간주를 하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다. 다시 말해서 수업 시간 또는 강의 자료에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루거나 강의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혹시 책에 나와 있거나 무슨 뭐 아무리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사안이다 하더라도 시험 범위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뭐 이런 이게 나와 있을까? 일단 갑자기 교과서에는 뜬금없이 미국 요즘 안 그래도 이 달러 원화 가치가 팍팍 떨어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제가 무슨 뭐환 투자를 한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거. 주식 투자 한번 평생 동안 해본 적이 없는 참담한 인간인데, 뭐라. 그래서 이 종이 달러 같은 것은 그냥 목재 뭐 종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특별한 섬유질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특별한 나무의 성분이 쓰여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식물이 이렇게 중요하다 쓰임새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식물의 모양이 이렇게 오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그림은 이게 뭐냐면 저 꽃의 끝부분은 이제 브로콜리 같은 거예요. 브로콜리와 매우 비슷한 친척 사촌인데 이름이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랙탈 구조라는 것으로 매우 유명. 프랙탈이 뭐냐 하면 전체 콜리플라워처럼, 근데 이제 이꽃 그것을 한국말로 꽃차례라고 하는데, inflorescence. 원래 이거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쓸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하구만. 이 프랙탈 구조라는 것은 뭐 화학하시는 분들에서 혹시 들어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큰 모양이, 이제 작은 모양이 큰 전체 모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이 나오는 이런 구조.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프랙탈이고,
이 나무 가지들 모양도 사실 하나하나를 잘 보면 전부 프랙탈 구조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 요꽃 하나는 꽃인데 꽃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뭉치로 떼거지로 같이 모여 있는 이런 것들, 이거 하나하나가 꽃 봉오리들인 거죠. 여기서 많은 꽃들이 동시에 무더기를 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꽃차례 한국말로 또는 인플로레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꽃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갑자기 줄기의 끝부분에서 이제 갑자기 환골탈퇴, 상전 벽해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새로운 조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새로운 조직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생기는 이런 조직, 여러 가지 조직줄 중에서 식물의 조직줄 중에서 분열 조직이라고 합니다. 메리스템. 메리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 있어서의 줄기세포와 매우 흡사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분화된 우리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분화된 세포 조직은 이제 끝, 나는 은퇴, 더 이상 세포 분열 같은 데 관심 없어. 보통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식물은 일단 식물 중에서도 그런 것을 특별히 전담하는 조직을 이제 마치 우리 동물의 줄기세포처럼 그것을 우리는 분열 조직, 메리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식물의 뭐 줄기 끝부분, 발 끝부분으로 해당될 수 있는 뿌리의 끝부분 같은 경우가 위아래로 식물을 쑥쑥쑥쑥 키컸으면 하면서 계속 신장시키는, 계속 그 주위에서, 그 부위에서 세포 분열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메리스템 조직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짓 하는 것도 이제 지쳤다, 실증난다, 꽃을 피워야 되겠다 하면 그 분열 조직이 갑자기 횟가닥 돌변해서 꽃을 만들어내는 분열 조직으로 변해서, 그런데 특히 이쪽 로마네스코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 여기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같은 구조가 반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구조를 갑자기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렇게 갖게 될까라는 것이 좀 신기하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럴까? 어떤 기전의, 어떤 메커니즘? 각각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책임져주는 어떤 유전자들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이 같은 세포조직에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똑같은 모양의 그런 조직들이 생겨나서 이런 소위 말하는 프랙탈이 생겨난다는 것을 생각을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식물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구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단 먼저 뜬금없이 여기서는 우리 교과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식물 하면서 식물 중에 딱한 종류만을 처음부터 너는 이것만 공부하면 돼, 다른 식물은 몰라도 돼 하는 식으로, 마치 우리가 동물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뜬금없이 모든 건다 생략해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물은 오로지 사람밖에 없어 하는 것처럼 사람 사진을 딱 보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이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신체 기관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과 같이 내용이 돼 있어요. 식물 중에서 식물의 진화 계통의 가장 정상, 최장 정상, 마치 동물의 진화의 최정상에 올라와 있는 우리 사람처럼 식물도 여러 가지 진화의 어떤 그들의 뭐 위아래가 급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진화가 좀덜 됐다, 그런 얘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훨씬 더 오래전에 생겼다가 최신에 생겨난 뭐 그런 식의 비교는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처음에 딱 제시한 이것이 식물의 구조다라고 보여준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나타난, 지구상에 나타난 최근의 식물 중에 하나를 대표로 잡아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사실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야? 자,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식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식물이 뭐야? 식물을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식물이 뭐야라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다세포, 단세포.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단세포, 무슨 아메바라든가, 효모, 이스트라든가 하는 식으로, 심지어 진핵생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세포 하나의 수준에서 일반 개개인의, 나는 항상 솔로야 하는, 살고 있는 도시국가 같은 것이죠. 그런 생명체가 있는가 하면, 모든 시, 도, 그런 것들 전부 다 아우러서 하나의 제대로 된 국가, 다세포, 그런 개체들이 있는, 세포가 억수로 많이 서로 모여가지고서, 다세포 개체 사실 중요한 점은 그 억수로 많이 모인,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몇백조의, 그런, 몇백조까지는 모르지만, 무슨 70, 80조개의, 세포가 하나의 성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다세포 개체들은 전부 분화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데 분화라는 것은 조직들이 따로 있잖아요. 조직. 세포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어떤 특별한 기능을 유지하는 특이한 조직으로 분화를 서로 구역을 나누고 너하고 나하고는 너는 이런 경계가 있어.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어떤 뭐 세포 종류이고 너는 그런 일을 하는 세포 종류. 또 그런 서로 다른 조직들끼리 모여서 기관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고, 기관이 나중에 기관 개를 만들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죠. 그래서, 이 다세포 개체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분화라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데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을 구분 짓게 하는 특성. 식물 하면, 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식물이야. 라는 것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보기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식물을 규정하는 어떤 특성이다. 식물 고유의 특성이 아닌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포벽. 일단 동물 세포벽 없잖아요. 동물은 사실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좀 유일한 그런 생명체로서 나머지 동물이 아닌 나머지 이 종류의 생명체들, 예를 들어서 세균이라든가, 세포벽 있죠. 그다음에 무슨 균류라든가, 무슨 버섯이나 곰팡이, 그다음에 효모, 그들도 이미 다 세포벽 있는 거 아실 것이고, 식물 세포벽 있는 것이고.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의 화학적인 성분, 조성이 다르다라는 것은 또 역시 일반 생물학계에서 이미 여러분들 다 주지를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식물은 셀룰로즈라는, 셀룰로즈가 뭐죠? 이 보도당들이 베타 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주렁주렁주렁주렁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서 이제 중합체를 이룬 것으로서 녹말 알파 결합을 두고 있는 녹말과는 그래서 이제는 화학적인 성분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거 거의 뭐더 이상 더 깊게 나갈 필요는 없고 지금 일반 생물학 2를 어쨌든. 식물 셀룰로즈로 이루어진 세포벽, 식물 고유의 특성 맞죠? 자, 식물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그래 식물 그러면 식물 세포벽에서 좀더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없을까? 이거 이 일반 생물학 1에서 우리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거 커버했어요. 제 수업 중에는 세포벽도 식물은 두 가지 종류예요. 처음에 식물 세포가 갓 태어났을 때 유년기일 때 그냥 아 급하니까 일단 하나만 둘러 그것을 우리는 1차 세포벽 셀룰로즈로 이루어져 주로 셀룰로즈로 이루어져 셀룰로즈와 이제 팩틴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연륜이 깊어지면서 식물 세포가 늙어가면서 그럼 나이살이 생기잖아요. 나이살을 먹게 되면은 벽이 두껍게 거기 기름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세포벽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벽은 1차 세포벽의 안쪽으로 1차 세포벽이 있는 쪽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1차 세포벽의 안쪽으로 계속 야금야금 뭔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2차 세포벽을 이루는 주 물질은 더 이상 셀룰로즈가 아니라 리그닌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분해하기 힘든 딱딱한 물질이 이제 주성분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아주 연륜이 깊은 나무들은 주로 리그닌들을 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두텁고 튼튼하고 뽀개기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목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다음 자가용 향생물 다시. 자가용 향생물이 무엇입니까? 정의상. 스스로 자기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것을 자가 영양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토트로프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반대는 스스로 자기 밥을 못 지어 먹는 그래서 남의 걸꼭 훔쳐 먹어야 되는 생물체를 종속 영양생물, 헤테로트로프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종속 영양생물은 누군가를 잡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오토트로프는 이 신박한 재료를 가지고 일단 우리들에게 있어서 음식물, 밥이 되기 위해서는 유기물이 돼 아시리라 했습니다. 왜? 음식물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줄수 있는 어떤 물질이 음식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한다. 이화작용에서 에너지가 방출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유기호흡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ATP를 합성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왜 이것이 유기물이라 해야 되느냐? 이화작용을 해서 어떤 분해를 시킬 정도가 되려면 이것이 고분자 물질이 아니면 분해를 해야 뭐 빼먹을 게 있어야지. 이 화학결합을 분해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만이 탄소로 이제 탄소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물질인 그런 유기물만이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넉넉하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당을 위시한 녹말 같은 그런 이 유기, 그다음에 지방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유기물들이 이제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밥, 음식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 오토트로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할수 있는 그런 식물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무기물,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산화탄소, 물 이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박한 요술을 마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안 된다는 게 정석이에요. 이거 안 돼. 물론 이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입을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런 무기물을 유기물로 일단 만든 다음에 그것을 우리는 이제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빼먹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가면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만 바라보면 나는 자급자족을 할수 있다. 물만 있고 그것이 이제 오토트로피 정의. 근데 이제 무기물을 유기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속영양생물은 이게 안 되니까 일단 출발점 자체가 유기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은 일단 유기물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유기물을 일단 먼저 얻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유기물이 이름이 왜 유기물이겠어요? 오르가닉, 생명체. 생명체의 몸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유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무리 흙을 파고 뒤져 다녀도 유기물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유기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녀석을 잡아와야 되는 거야.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슬픈 운명이 돼 버린 것인데 종속 영양생물로서의 그러니까 이 식물은 광합성 등의 그러한 이러한 능력을 스스로 가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식물은 이동이 불가능한 붙박이 개체이다. 뭐, 거의 대체 맞죠. 이 식물은 절대 못 움직이지. 다섯 포개째로 식물은. 물론 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산호초 같은 거 보세요. 못 움직이잖아. 그냥. 그러다 식물 아니잖아. 산호초 동물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만을 가지고서 너는 식물이고 동물이다라고 완전히 이렇게 구분짓는다는 조금 이 무리가 있는 사안이긴 하나. 어쨌든 식물? 그러면 일단 못 움직인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못 움직인다는 얘기가 이제 영어로 Sessile라고 하는데 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이동이 불가능한 붙박이 개체로서 요거 참 많이들 써먹어서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 제안서 연구비 좀 따내려고 연구 제안서 쓸때뭐 그럴 때 주로 이제 식물에 대해서 식물에 어떤 것을 연구하겠다고 돈좀 주세요 구하라고 할때 이제 쓸때 과제 제안서 쓸때 이런 과제 제안서 같은 거 검토를 해보면
똑같은 얘기지. 이런 거 나오는 거 엄청 많거든. 식물은 이제 붙박이 개체이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아니 이동이 불가능해서 뭐가 더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환경에 훨씬 더 민감하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동물처럼 이동이 가능하면 아 여기 살아보니까 더럽네 이거. 딴데 가서 살자. 이동을 하면 되지. 식물을 일단 한번 어디다가 뿌리내야 돼. 여기 딱 내려봤더니 여기 사막이었어요. 하, 못했네. 어쩌라고 그렇다. 야야 짐싸 짐싸 가자.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뼈를 묻는다. 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사막에다 뿌리를 내렸다. 뼈를 묻자. 살고 싶으면 적응을 해야 되겠지. 이것이 이제 식물이 훨씬 더 환경에 민감하면서 훨씬 그 환경에 맞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이 프레션입니다. 드라이빙 포스. 그래서 이 환경 조건에 매우 민감해지면서 그래서 이 뿌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바다에서 살 때는 식물이 바다에서 살던 시절에는 바다에서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지. 근데 괜히 뭐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누가 올라오니까 야 우리도 같이 육지 가서 살아볼까? 는 아니지 사실. 식물이 먼저 올라왔지. 식물들이 먼저 육지로 올라와서 살기 시작하니까 동물들이 오 쟤네들 잘 사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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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그런 것이지만 지표면의 이 안정적인 일단 땅 위로 올라와서 살기 시작한 다음부터 뭐 어디 딴데잘 제대로 이동을 못하니까 일단 네가 살기로 한고 주소지 그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고정을 해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식물에 있어서 물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 물이 없으면 광합성을 못하잖아요. 물론 자기 신체가 말라. 우리 동물한테도 물론 물은 당연히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수분과 고정을 한다는 그런 특별한 조직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경에 적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극단적인 환경 적응도 우리는 금방 본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비너스, 영어로는 이것을 비너스 플라이 무슨 트랩인가? 비너스 플라이 캡처인가? 하여튼 그런데 파리 지옥이라며 한국말로. 이게 파리. 그러니까 이제 육식 식물은 육식 식물. 중도 고기를 먹는다 이놈들아. 나도 고기 먹을래. 못 먹을 게 뭐냐? 라고 하는데 아니 이 녀석들은 어쩌다가 고기 맛을 모아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얘도 마찬가지. 뿌리에 식물의 어떤 뿌리 중에 저 실뿌리 쪽으로 밖으로 뻗어나간 뿌리인데 뿌리가 뭘 낚시질을 한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해서 땅속에 살고 있는 벌레, 네마토드라고 하는 벌레인데 흙속에서 얘네들이 잘못하다가 식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거예요. 잡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빼다 먹도 밥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죽는 건가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이따가 닫게 되거든요. 봉투가 닫히면 이 안에서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녹아서 그 신체 일부가 양분으로 흡수가 되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의 공통점은 뭐지? 고기 맛을 본 식물이다. 왜? 질소가 부족하니까. 토양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 토양의 특징은 뭐냐면 질소, 단백질 성분. 질소가 풍부한, 질소비료 줘야 되잖아요. 질소비료 안 주면 식물이 내라고 뜨죠. 그 질소 성분이 왜 필요하냐. 단백질 합성에는 질소가 없으면 절대 안 되니까. 최소한 질소는 내가 밥만 먹고 못 사지, 반찬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탄소만 가지고, 탄수화물만 먹고는 절대 안 되는 어떤 특별한 물질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DNA를 만들고 RNA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산비료도 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질소가 매우 부족한 그런 토양에서는 이러한 고기 맛을 보게 되는 그런 식물체들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에너지 대사 작용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음. 이것이 정답입니다. 식물이라고 해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 아닙니다. 식물의 대사 작용. 물론 우리는 식물의 대사 작용은 광합성하고 꽂혀서 얘네들은 광합성만 하면 사는 걸로 혹시 착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고 이들도 우리처럼 숨 쉬어야 돼.
결국 숨을 쉬어야 ATP를 많은 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ATP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거기서 다 조달하는 거거든요. 다만, 광합성을 하는 이유는 그 ATP를 만드는 과정, 우리처럼 잔소리를 들이마셔서 호흡하는,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하라고. 그런데 굳이 딴 데서 어떤 밥이나 떡을 먹을 필요 없이 니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광합성이죠. 그래서, 해가 다 지고 이들도 집에 들어가서는, 가면을 벗고, 우리도 유기호흡한다, 이놈들아! 하면서, 그런 식으로 ATP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산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산소가, 우리가 숨 막히면 죽는 이유가 뭡니까? 물속에 빠져서 죽는, 익사, 왜 익사하죠? 숨 막혀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식물도 익사를 하게 되죠. 홍수가 들어가지고. 이 태풍 시절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으나, 좀 뭔가, 상서롭지 않은 기억이 떠올라서 좀 적절치 않으나, 비유가. 홍수가 나와서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 뿌리 같은 경우. 그것을, 식물이 장시간 그런 식으로 물에 잠기게 되면 식물 뿌리가 호흡을 못하게 되면서 사단이 납니다. 그것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물에서 또 난리가 나요. 적응하는 이 기전들이 발생을 하죠.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것을 열거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유가 식물에게도 산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교번이라고 하는 Alternation of Gen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관찰될 수 있는 아주 특이적인 어떤 생활 주기로, 생활사로서 뭐냐면, 이제 살아가는 일생, 식물이 하는 일생에서 생식을 하고 새로운 개체를 만들고 또그 새로운 개체가 뭐좀 이제 커가다가 성장을 하다가 또 새로운 생식을 한 후에 새로 또 개체를 낳고 불고 낳고 불고 하는 이런 뭐 동물처럼 이 그런 것처럼 이제 식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동물과 비교를 해가지고서 동물과 비교를 해서 이것이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보세요. 생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자 또는 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감수분열. 그럼 우리 이배체 세포가 이제 특별한 기관에서 생식 기관에서는 이 감수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정자 또는 난자, 생식 세포 게미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반수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 다시 이배체 복원, 수정란은 이배체로 다시 복원이 돼서 새롭게 이렇게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반수체시죠. 동물의 경우 반수체 형태는 정자 또는 난자란 말이에요. 단세포, 단일세포 시절만이, 그러니까 반수체 상태에서는 단일세포만 발견이 될수 있다는 얘기야. 반수체 주제에 이들이 갑자기, 야, 뭐야, 뭐야, 뭐야 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세포를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커가지고 어떤 큰 듬직한 덩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다가 나중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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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니라 빨리 생식해야 돼. 그래, 그럼 하자. 이제, 그러고, 그때 가서 이제, 생식세포 둘이서 이제, 접합을 해가지고서, 수정을 해서, 다시 이배체 상태로 가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상상을 못 하잖아요, 동물. 그게 식물에서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반수체 상태에서도 심지어, 자기들끼리 뭔가, 이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등치를 키우는 거지. 반수체 주제, 세포 분열을, 마이토시스. 유사 분열을 통해가지고서 이게 갑자기 세포들이 다세포 상태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야, 이제 진짜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그것이 꽃가루와 이제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수정돼가지고 씨를 맺는 그 과정을 그제서야 해가지고서 이배체가 이제 만들어진 이런 식으로. 이것을 식물의 세대 교번이라고. 왜냐하면은 이배체나 반수체가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마치 이젠 내 차례야 하는 것처럼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디 갔냐 이거. 거기서 왜또안 보이냐?
아, 여기 있다. 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기가 2배체 상태이고, 파란색이 반수체 상태인데, 동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자나 생식세포들은 항상 이거 반수체 형태로 있으면서, 이들은 항상 단세포잖아요. 그러다가 수정을 통해서, 요 접합자, 자이고트라고 하는 이들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비로소 다세포 생물로 있다가, 그 중에 일부가 생식기관에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그게 또 이런 세대인데 식물은 그와는 다르게 요 반수체 상태에서도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럼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배우체라고 하는 이 다세포 개체가 여기서 있다가 드디어 이들 중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정자 난자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수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2배체 상태에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식물에서만 유독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이제 세대 교번이라고 한다는 얘기.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오히려 곰팡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수체 상태에서 이런 다세포 개체가 훨씬 더 발달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들이 2배체가, 곰팡이는 이제 반수체 상태에서도 자라다가 2배체 상태로도 이제 생식과 무성 생식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할 수가 있게. 그래서 식물과 오히려 이제 대비되는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너무 이제 한 시간이 훨씬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첫 시간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두 번째 세션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